용일! 아니 너희들 제2 마을로 돌아가랬더니 여기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아 저를 그렇게 의리 없는 놈으로 보십니까요? 아 저하고 억세는요 형님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요. 그래 같이 가자. 인도가 만상은 다 피신을 간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뒷수습을 할 일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럼 비난 갈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무형 군사들이 지금 의주에 당도했어. 안주 송림리 전투에서 관군들이 큰 승리를 거뒀고 역당들은 지금 모두 정주성 쪽으로 도주를 했다 하오. 모든 관군이 정주성 쪽으로 집결하고 있으니 이제 조만간 역당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오. 나으리, 그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역당이 무리한 애통을 했는데 어찌 구제할 방도가 있겠는가? 역당이 무리한 애통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나으리,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임도방, 난 그럴 만한 힘이 없네. 경찰관 나으리의 말대로 난이 평정되면 단영아가 신은 영무에 연루되어 자명에 처해질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압록강 건너 청국당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다. 하자 형님, 저쪽으로 가면 도초에 군사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시가 급하다, 어서 가자. 어르신, 운산금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어서 아뢰게. 어르신, 금강을 지키고 있던 덕대가 군졸들한테 잡혀갔습니다. 이유가 뭔가? 단양 아가씨께서 반란군에게 자금을 댔다고 어르신과 아가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게다가 송상대방 정치순환 사람이 나타나서 금강이 자신의 것이라고 금강에 있는 인부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뭐야? 언제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르신. 어쩌자고 그 같은 일을 한 것이냐? 영무에 쓸 돈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굶주린 양민들을 위해 쓴다기에 내주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제가 관아로 찾아가서 해명하겠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 일단 금광으로 가봐야겠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돈은 뻔히 뜨고 정치수 그놈한테 금광을 뺏길 수는 없다.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참담한 일이야. 아버님. 밖에 진안이 있느냐? 예. 지금 운산 금광으로 갈 테니 속히 채비하거라. 예, 어르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 때문에 아버님께서 어렵게 일구신 기반을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아가씨께서도 모르고 하신 일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찾아온 홍대수란 사람을 믿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인연 때문이 아니라 양민을 위하겠다는 그 사람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저기입니다요. 어서 가자. 연유로 관군에 잡혀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린 평범한 양민들이요. 우린 우리가 그대로 가겠소. 평범한 양민이라면 어찌 관군이 잡아들인단 말이오. 관군에 잡혀 죽느니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할 것이오. 자, 내려가라. 예. 예. 이렇지만 안 됩니다. 지금 저들 앞에 나타났다면 말도 못 붙이고 죽습니다, 형님.